강원도 서론의 동물원이라니 호기심에 눈길 뚫고 찾아온 사람들. 네,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신가요? 2명. 네, 18,000원이시고요. 저희 옆에 보시면 이름 나와 있는 대로 있으시고요. 바로 입장하시면 되세요. 입장객들에게 나눠주던 그 통 뭐예요? 지금 이제 그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먹이통 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. 이름하여 동물사료 도시락. 친절하게 이름표를 붙였네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숟가락 하나랑 같이 이렇게 나가거든요. 숟가락으로 퍼서 이제 먹일 수 있게끔. 이렇게 해서 먹이 체험 비용은 얼마예요?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면 이제 2인당 한 통씩 나가게 되시고요. 서비스로 나가게 되고. 먹이 주기 체험이 서비스요? 괜찮아요? 지금 사료값이 많이 인상돼서 좀 저희도 고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신가요? 두 분이신가요? 저희 옆에 보시면 이름 나와 있는 대로 주시면 되세요. 먹이통 들고 마음 가는 동물 찾아가 동물 몸짓을 보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고. 이제 막 숟가락질 배웠을 법한 아이도 한술 떠주는 재미에 푹. 많이 먹어. 금세 동물과 동화되는 아이들. 아, 또 먹을 줄 알았어. 어떠? 이게 왕이? 아, 이게 뭐야? 무섭진 않아요? 네. 아예 우유 줘야 되는구나. 오, 그래도. 좋아. 아이들도 너무 좋은 경험이고요. 먹이도 줄 수 있고. 저희 부산에서 왔거든요. 근데 부산까지 동물원이 없어요. 근데 너무 좋네요. 저희 강릉이요. 저번 주에도 왔다고. 가까워서 좋고 애기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. 오, 엄청 커. 엄청 크다. 진짜 기대 안 했어요. 이런 곳에 호랑이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아쉬워하며 돌아서는 손님들. 한해 방문객 수가 꽤 많겠는데요. 저희 연 방문객 수는 한 1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. 수익이 많긴 한데 뭐 시설 투자하고 재투자를 하는 비용들로 들어가서요.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? 지금 동물농장으로 연 매출을 10억 원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, 동물농장 운영으로 연 매출 10억 원!